이곳은 서울 우이동 북한산 파라스파라입니다. 아빠 까빠 안녕하세요. 나이나입니다. 이곳은 서울의 유일한 최초의 리조트 파라스파라 서울에 와 있습니다. 2021년 8월 28일에 개장한 아주 따끈따끈한 리조트인데요. 이곳은 102동이고요. 지금 여기가 6층짜리 건물인데 5층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무글빵을 몸에 모으시는데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제가 처음에 이 문을 보고 방문이 열려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방문이 아니고 안에 들어가면서 두개 호실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자, 들어오면은 이렇게 두 개의 호실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기 506호, 저기 505호예요. 들어가 보실까요? 현관에서 들어오면은 영화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방이 보이는 구조는 아니어서 확 트이고 넓은 느낌을 준다기보다는 일단 좀 사생활 보호에 신경을 썼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여기 바로 앞에 다른 호실이랑 마주보고 있는 구조다 보니까 이렇게 트인 구조로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현관 들어와서 오른쪽을 보면은 자그마한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짐 같은 거를 수납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짐을 이렇게 놨고요. 그리고 더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주방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여기 커피포트 하나가 있어서 그냥 커피나 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냉장고도 하나 조그만한 거 들어가 있고요. 물은 파라스파라 자체의 생수입니다. 이쪽 수납장 4개는 제가 다 열어봤는데 여기 한 칸 빼고 다 비어있습니다. 여기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와인잔이랑 물잔, 머그잔 2인 기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관에서 오른쪽 공간 먼저 보셨고요. 왼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룸이 나옵니다. 저는 이게 20평짜리 객실이라고 해서 혹시 거실과 침실이 분리되어 있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진 않았어요. 그냥 들어오자마자 바로 잘 수 있는 침실 공간이 있고요. 하지만 거실을 따로 안 뺀 만큼 욕실이랑 드레스룸을 굉장히 넉넉하게 뺐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침실 먼저 보시죠. 침실 바닥은 마루로 되어 있고요. 침대 아래에 회색 네모난 러그를 하나 깔아서 따뜻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침대 뒤쪽으로는 나무 파티션을 이렇게 대서 뭔가 산 아래에 있는 호텔, 우디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TV가 있는 벽면에는 별도의 가구가 전혀 없어서 정말 깔끔하네요. 전 자동 커튼 설치되어 있고요. 위쪽 천장에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컨트롤 패드는 침대 옆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어컨 온도, 조명, 커튼까지 한꺼번에 조작할 수 있어요. 침실은 요즘에 대다수 많은 호텔들이 그렇듯이 그냥 딱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개는 4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가 지금 오픈한 지 일주일도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새 거일 거예요. 침대는 시몬스 매트리스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호텔 침대 오랜만이네요. 호텔에 갈 일이 없어. 코로나 때문에. 침대 옆으로는 이렇게 테이블과 의자가 준비되어 있고요. 의자가 굉장히 커서 마음에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아빠 다리라고 앉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아빠 다리하고 충분히 앉을 수 있는 넓은 의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지? 아, 이거 웰컴 푸드가 준비되어 있나 봐요. 뭔지 볼까요? 짜잔! 와, 이거 마카롱이에요. 와, 이거 마카롱 주는 리조트는 제가 또 처음 보는데요? 오, 너무 좋다. 색깔도 예쁘게 이렇게 빨, 초, 노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못 참죠.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뚝배기! 뭘 먹어볼까나. 초록색. 이거 녹차예요.
마카롱인데 많이 달지 않고 맛있습니다. 마카롱이 달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마카롱인데 많이 달지 않고 맛있어요. 미국 파라스파라 호텔앤리조트 전구역이 금양구역입니다. 흡연하시면 안 됩니다. Nope. 지금 이곳의 뷰를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북한산의 뷰는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압동뷰입니다. 압동뷰. 안녕 압동 사람들 안녕. 근데 뭐 저쪽으로 보면은 북한산이 보이긴 보여요. 뭐 우기자고 하자면은 Partial Mountain View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쪽에는 삼성 스마트 TV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욕실 보기 전에 드레스룸 먼저 가실게요. 자, 드레스룸은 이렇게 미닫이문으로 되어 있고요. 무슨 호텔에, 무슨 리조트에 드레스룸이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요즘 대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20평짜리 리조트 객실에 이렇게나 넓은 드레스룸이 딸려 있어요. 좀 어두운데 이거 올려볼까요? 옷을 걸 수 있는 옷걸이가 있고 아래에 수납장까지 이렇게 수납장도 이렇게 큰 게 무려 두 개가 있습니다. 두 명이 오니까 그냥 하나씩 넓게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넣었어. 여긴 놨을 테니까. 목욕 가운이 굉장히 도톰하고 그냥 이거는 새 거예요, 새 거. 아, 새 거 냄새나요. 슬리퍼도 도톰한 걸 써가지고 나름 고급진 느낌을 낸 것 같아요. 땅 큰 창이 달린 2인용 드레스룸이었습니다. 드레스룸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살펴보기. 꽤 넓죠? 여기는 여행하시면서 패션쇼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옷을 엄청나게 걸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드레스룸 다 보셨고 욕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와서 보면은 전체적인 느낌은 골드 앤 브라운? 골드와 브라운 그 사이 어딘가 그런 타일을 썼어요. 타일이 되게 큰지 끔찍하고 실제 욕실 크기도 되게 커서 넓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 보면 타원형으로 생긴 예쁜 새 하얀 욕조가 들어가 있고요. 이건 베스솔트인가? 이거는 프라미나르라는 이태리 회사에서 만든 베스솔트입니다. 한번 써봐야겠어요. 수전은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샤워기는 여기 심플하게 전원 샤워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세면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 진짜 너무 좋아해요.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세면대 수전으로는 일반적으로 쓰는 깔끔한 일체 역수전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니까 거울이 길쭉하게 쭉 올라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층고도 되게 높네요. 되게 높네요. 어메니티는 영국 브랜드 프로말론입니다. 얘도 금잔이야. 확실히 골든 브라운 컨셉이 맞나봐요. 아까 저 욕실 행거도 골드고 요것도 골드입니다. 요 안에 여니까 여기는 좀 일회용품 어메니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실이 분리되어 있는 분리형 구조입니다. 이쪽부터 보시면은 크게 다를 건 없고요. 기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변기는 아메리카 스탠다드 제품이고요. 비데도 세트네요. 비데도 아메리카 스탠다드 제품입니다. 이게 보니까 변기에서 이거 누르기가 좀 약간 손이 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리모컨이었어요. 샤워실 너무 안전하다. 새거 느낌 난다. 새거 느낌 난다. 이게 수전이, 이게 헤어나기 수전이 크게 있고요. 샤워실은 특별할 거 없습니다.
굉장히 그냥 새 거의 느낌이 난다. 빳빳해요, 샤워 호수가. 어메니티는 아까 말씀드린 조말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2022년에 오니까 어메니티가 바뀌어 있습니다. 조말론은 더 이상 안 보이고 아로마 테라피라는 브랜드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간 좀 칭찬해주고 싶은 게 여기 샤워 부스 안에 이렇게 또 별도의 거울이 들어가 있어요. 거울이 이렇게 삽입형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편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씻을 때 얼굴 잘 닦였나, 뭐 거품이 남아있지 않나 이런 거 잘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드라이기랑 수건 여분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게 화면에서 담길지 모르겠는데 욕실이 되게 넓어요. 진짜 넓어요. 욕실만 따로 한번 찍어봤는데 공간감이 느껴지시나요? 파라스파라 팀버 주니어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공간인 욕실에서 오늘 엔딩하겠습니다. 할 말이 없어. 엔딩 뭐라고 하지? 여러분들 구경 잘 하시고 놀러 오세요. 서울 안에 있지만 서울 같지 않은 곳 파라스파라에서 휴양과 힐링을 동시에 느껴보세요. 광고 영상 아니고요. 내 돈 내 산입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즐거운 여행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림아까시.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끄지 마세요. 여기는 콘도동에 위치한 회원 전용 인피니티 풀입니다. 저는 회원은 아니지만 운 좋게도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어요. 여기 있다. 갑니다, 여러분. 추라. 아이고. 잠시만. 추워. 추워, 아니. 추워. 어우, 야, 너무 좋다. 어우, 좋다. 아, 너무 좋다. 이제 저도 슬슬 들어갈 준비를 해볼까요? 참고로 이날 마이너스 7도였습니다. 소리 들으면 아시겠지만 바람도 많이 불었고요. 추우니까 빨리 물로 들어가자. 아깝대. 세상에. 본인이 여기 안 오라 그랬어요? 너무 환상의 세계야. 우리를 착복해서 눈까지 내려줘갖고 너무 꿈의 세계에 온 것 같아. 이날 아침에 눈이 꽤 왔는데 눈 덮인 설산이 정말 아름답고 평화롭더라고요. 맑은 공기가 폐를 채워주니까 정말 시원하고 따뜻한 온수 속에 들어간 몸은 뜨끈하니 정말 신선놀음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풀 양쪽에는 더 뜨끈뜨끈한 자쿠지도 준비되어 있고요. 풀 수심은 1m로 낮은 편입니다. 저기서 이렇게 와봐봐. 저 끝에서 이렇게 와봐봐. 내가 이쪽에서 찍을게. 저기서 이렇게 와봐. 카메라 안 떨어뜨리기 조심하세요. 그래도 내가 받치고 다니잖아 지금. 받치고 다녀. 그럼 모두 즐거운 여행하세요. 안녕.